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8회차 정혜빈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어른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더 많이 긴장해야 하고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만 같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5년 4월호 44페이지 자취가 있으리요. 주상수행 유일월 지유궁 불창육진 약허공 지무제 상에 머물러 수행하는 사람은 일월이 끝이 있음과 같고 육진에 집착하지 않음은 허공이 한계가 없는 것과 같다. 차도 환유주착처마 묘체본래 묻혀서 통신하객류 종류니라. 한번 도를 일러보아라. 어디에 머무는 곳이 있는가. 묘체는 본래 처소가 없으니 온몸이 어찌 자취가 있으리요. 고요 속에는 만법이 합일되고 합일된 그 속에 고요가 논이는데 혹여 눈뜬 사람이 있어 이 돌이 알려하니 푸른 산은 서 있는데 흰 구름은 흘러가네. 욕심 속에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난 것,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이요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다음은 46페이지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소멸해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리는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움켜쥐려 하니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내들은 자기를 얕보지 않는 남편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할 만한 남편을 가장 바람직한 남편상으로 여기고 남편들 역시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아내를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는 서로 자신보다는 상대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지요.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를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대자비 관음사상인데요. 관세음께 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음의 가르침을 배워 가족과 주변을 위한 대자비의 삶으로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다음은 48페이지 세상은 여여한데 누가 보나 안 보나 피어나 말없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저 한 송이의 꽃들도 부단히
자신의 할 일만 하는데 우리는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따지고 기뻐하고 원망하며 번뇌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은 여여한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우리의 마음만 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내용이었고요.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짙은 향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지고 폭포수보다는 잔잔한 호수가 화통암보다는 그윽함이 또렷함보다는 아련함이 살가움보다는 무던함이 그리고 때로는 질러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좋아지는가 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였는데 천천히 이렇게 세월이 소리 없이 나를 휘감아 가며 끊임없이 변화시켰는가 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평안한 삶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8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